다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부분 앞다리 관절로 좀 넘어가게 되면요. 앞다리의 관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숄더 조인트죠. 숄더 조인트는 캡슐이 글레노이드 립하고 헤드 사이에 관절이 형성돼 있어 조인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캐나이나 펠라인, 오바인, 스와인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인터 튜버클라 시너비아시스 오브 바이세스 그 페모리스 바이세스 브라키알 머슬의 어떤 텐돈 시스가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바인, 캐프라인,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인터 튜버클라 벌사, 뭐 인터 튜버클라니까 뭡니까? 그레이터 튜버클, 레서 튜버클이 있죠? 휴머러스에 그 인터 튜버러스 사이, 그 튜버클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벌사를 가지고 있다. 이 캡슐이 같이. 그런 얘기입니다. 보통 그이 숄더 조인트에 있는 리가멘트에는 글레노 휴머랄 리가멘트라고 부르는 거죠. 글레노이드 캐비티하고 휴머러스 헤드 사이에 연결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뭐 트랜스버스 휴머랄 레티나큘럼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그림을 약간 보시면은 이거 먼저 관절 형태를 보여줘준 엑스레이 필름입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은 그림 찾아보시고요. 보시면 되고 그레이트 튜버클 정도 되겠네요. 이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여기 조인트 캡슐이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글레노이드 캐비티 스캐필라의 글레노이드 캐비티 주변에 그 부분하고 헤드 사이에 관절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레티나큘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가로로 질러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기 그이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 요 바이 아 페모리스 된다 바이세스 브라키 머슬이 지나가는 4번이 인프라프라스하고 그다음에 여기네 9번 부분이 이제 요 바이세스 브라키알 머슬이 지나가는 부분에 레티나큘럼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레티나큘럼 이것이 말씀드렸던 트랜스버스 리가멘트, 트랜스버스 휴머랄 레티나큘럼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 숄더 조인트에서는요, 이런 리가멘트뿐만 아니고 요 주변에 있는 근육들, 가령 예를 들면 스피나토스 머슬이라든지 인프라 스피나토스 머슬, 레이터랄 쪽에, 그 다음에 안쪽에 서브 스캐플라리스 머슬,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바이세스 브라키 머슬 이런 머슬들이 이 관절을 움직이는 데 있어 갖고 리가멘트 비슷하게 역할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액티브 리가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머슬이 액티브 리가멘트라고. 이건 리가멘트는 아니고 다 뭡니까? 여기서 나와 이 근육들로부터 나오는 텐돈들에 의해 가지고 텐돈인데 리가멘트 역할을 해 가지고 이거를 액티브 리가멘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이제 팔꿈치죠. 엘보우 조인트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를 큐보이달 또는 엘보우 조인트라고 부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세 개의 뼈가 만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조인트가 형성이 됩니다. 뭐 다들 뭐 휴머럴 레이디알, 휴머럴 울나, 그다음에 프록시말 레이디오 울나 조인트. 그렇죠? 세 개의 이제 관절이 형성이 되고 보통은 1, 2, 3번의 관절이 모두 서로 관통 통합니다. 서로 여기 있는 리가멘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이런 리가멘트들이 있고요. 캐나인 같은 경우에는 애뉴라 리가멘트. 애뉴라 리가멘트는 어디 있죠? 양 코라코이드 코로노이드 프로세스 양쪽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올레크로는 리가멘트 있고요. 올레크로는 리가멘트는 메디알 에피콘다일에서 올레크로는 포사까지 가는 올레크로는 포사의 메디알 에피콘다일로부터 울나에 있는 앵코니얼 프로세스까지 관절하는 것이 이제 올레크로는 올레크로는 리가멘트가 되겠고. 자, 근데 이거 임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앞다리에서의 어떤 관절 속을 볼 때, 여기가 이제 관절의 염증이나 이런 거 검사하려면 관절에서 약 이제 뭐 관절에 물이 찼다거나 염증이 생겼다거나 했을 때
처치를 할때이 관절에다가 주사바늘을 넣고 처치를 해야 되는데 그 펑처 사이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콜레테랄 리가멘트의 앞쪽 부분에다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펑처 사이트가 거기가 되고 그리고 주로 여기 큐비탈 조인트, 엘보이 조인트에서는 럭세이션이 좀 자주 일어난다. 일어나는데 어느 쪽으로 일어나냐면 바깥쪽으로 럭세이션이 일어나는 얘기, 바깥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 테나인에서는. 이콰인에서는 요게 이제 그 레이터럴 콜레테랄 리가멘트의 크래니알 엣지의 중간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펑처 사이트 특히 말에서는 이 뛰는 게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쪽에 이제 관절이나 이런 쪽에서 펑처를 많이 합니다. 야리 잘못 건드린지 하면 이제 진단 내리기 위해서 염증이나 이런 것들 판정 진단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여기 지금 이제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게 지금 19번이 바이세스 페모리스 머슬일 겁니다. 아 그렇죠? 바이세스 페모리 바이세스 페모 아 페모리 페모리스라고 그러네. 바이셉스 브라키 머슬 근육들에 지나면 이것도 이제 여기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수축하면서 인대 역할을 많이 해준다 그랬고 액티브 리가멘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11번이 레이터라 콜레테랄 리가멘트. 이 부위에서 이제 관절낭이 여기 형성되다 보니까 이쪽에 펑쳐서 요거 요요 움직이면은 약간씩 그 움직이는 그게 보입니다. 인대가 어디 붙어 있는지. 그래서 그 부위를 따라갖고 펑쳐 사이트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레프트 엘보 조인트 해보시면 조인트 캡슐이 어디 형성되는지. 관절에 문제가 생겨갖고 검사를 하려고 그러면 조인트 캡슐 안을 들여다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펑쳐하는 부분. 대충 액티브 리가멘트 역할을 해주는 이런 리가멘트들. 아, 액티브 리가멘트가 아니고 그냥 일반 콜레테랄 리가멘트를 팔을 굽었다 폈다 하면은 그 위치를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실습해 보면 정확히 그 위치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데서는 개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갖고 펑처 사이트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이제 1번이 그, 콜레테랄 리가멘트, 레이터럴 쪽에 있는 콜레테랄 리가멘트. 콜레테랄이란 말은 곁다리로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카팔 조인트. 파팔 조인트인데, 카팔 조인트는 이제 여기죠. 여기가 되는데, 여기인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은, 소나 말 같은 경우, 말이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걔네들은, 손을 이렇게 놓겠죠. 그냥 이렇게, 딱딱 이렇게 놓겠는데, 걔네들은 이게 있고 접혀갖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흡사. 뒷다리의 무릎처럼 요 카팔 조인트가 앞쪽으로 튀어나온 쪽으로 이렇게 앉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웅글레이트에서는 요 카팔 조인트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4니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앞에 있는 무릎입니다. 앞무릎 관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를 튀어나오기 때문에 앉을 때. 여기 뭐 뼈도 많으니까 관절이 많이 있습니다. 관절이 여러 군데 그뼈 사이에서 많이 관절이 뼈가 만난다고 관절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다양한 형태 여러 가지 종류의 관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캡슐은 여기 적어놓은 것 중에서 2번, 3번하고만 관통이 되고 1번하고 2번하고 연결이 되고 1번하고 2번하고는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고요. 네, 리가멘트는 이제 콜레테랄 리가멘트는 웅글레이트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왜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죠. 걔는 이 발가락으로 걷기 때문에 여기 하중이 이렇게 많이 안 갑니다. 발가락도 여러 개 있고 그래서. 근데 이 웅글레이트는 이 발끝으로 걷잖아요. 이렇게 걷다 보니까 이 팔발 조인트에 얘가 보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터럴 리가멘트가 잘 발달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뭐 안테 브래키오 카팔 리가멘트들이 있고 카포 메타카프탈 리가멘트. 요 앞에 용어 보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 지켜주고 있는 거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카포 메타카팔 리가멘트에는 인터 카팔 리가멘트라든지 리가멘트 오브 악사리 카팔본, 플렉서 앤 익스텐서 레티나큘럼. 이건 이제 인대들 아죠? 인대가 아니고 텐돈 힘줄이죠.
여기 앞발목에 있는 근육으로부터 시작된 텐던들이 여기 지나갈 때 이것들을 가로질러주는 것들을 레트나큘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플렉서에도 있고 익스텐서에도 익스텐서 머슬에도 있고. 그래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을 좀 보게 되면은 주로 그 이 앞발목의 움직임은 안테브라키오 카팔 조인트하고 미들 카팔 조인트에서 뭐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고요. 네, 펑처 사이트는 1번하고 2번이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좀 이제 말에서 많이 펑처 사이트를 이용을 하죠. 펑처 사이트 레이디오 카팔번 카팔 조인트에서 레이디오 카팔 조인트 이게 안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펑처 사이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밑에 위하고 미드 카팔 조인트에서 그러니까 요 위에 찌르게 되면은 여기 있는 뼈가 카팔 조인트니까 여기 있는 뼈는 뭐겠어요? 여기가 이제 카푸스니까 여기는 울나하고 레디우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관절 뚫을 때는 이쯤 뚫는 거고 관절을 볼 때는 여기쯤에 여기 그 관절낭에 무슨 문제를 그 진단하기 위해서는 이쯤이 이제 거의 관절낭이 있는 부분이고요. 카팔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떤 진단을 내릴 때는 얘네들이 통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1번하고 2번하고 하니까 여기를 뚫어야 돼. 여기를 검사해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카팔본 사이에 있는 관절낭을 검사할 때 쓰는 펑처 사이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제 뼈들이 관절 그 경으로 봤을 때 뼈들의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말에서 플렉스드 된 굽힌 상태에서 봤을 때 카푸스 여러 가지 뭐 뼈라든지 리가멘트들 굉장히 단단한 리가멘트들이 보강이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다양한 종류의 리가멘트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는 이제 이 책에 아마 제가 가이드를 드렸을 겁니다. 니켈 책에서 보시면 다 나올 거고요. 이콰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 찾아보시고 요 중요한 그 여러 가지 시너비알 조인트 카푸스에 있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이 2부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리가멘트나 텐던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특히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이 나중에라도 이 말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위를 좀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물론 앞다리뿐만 아니고 뒷다리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이 텐던들이 지나가는 텐던 시스들이 텐던을 둘러싸고 있는 텐던 시스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이제 뭐 염증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달리다 보면은 그런 것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뭐 여기 카팔 조인트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앞다리에서 볼 수 있는 게 인터 메타카팔 조인트 있는데 말은 인터 메타카팔 본이 뭐 세 개 밖에 없죠. 캐논 본하고 스프린트 본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메타카포 팔렌지알 조인트, 메타카포 팔렌지알 조인트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보통 우리가 개에서는 메타카팔본하고 퍼스트 프록시마 팔렌지스의 관절을 메타카포 팔렌지알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조인트 캡슐이 형성되어 있고요. 리가멘트는 뭐 콜레테랄 리가멘트가 있고 세사모이디안 리가멘트, 세사모이드 본하고 연결된 리가멘트들이 존재하는데. 요거는 개에서는 이렇게 부르지만 웅글레이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메타카포 팔렌지알 조인트를 페틀락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페틀락 조인트 이렇게 주로 이마를 더 많이 씁니다. 소하고 말, 뭐 돼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굽이 있는 동물에서는 페틀락 조인트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프록시멀 팔렌지스하고 미들 팔렌지스 사이의 관절을 프록시멀 인터팔렌지알 조인트라고 부릅니다.
불렀습니다. 우리 개에서는 프록시말 인터팔린지알 조인트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웅굴레이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턴 조인트라고 합니다. 패스턴 조인트. 뭐 들어본 말이죠? 패스턴 조인트. 그다음에 미들 팔렌지스하고 디스탈 팔렌지스 사이의 관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에서 뭐라고 불렀냐면 디스탈 인터팔린지알 카트리지, 아티큘레이션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인트 또는 아티큘레이션. 그런데 발굽 동물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카핀 조인트라고 합니다. 카핀 조인트. 요게 용어상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림에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어떤 그림, 이거 볼까요? 자, 요게 A번, 이게 뭘까요? 요게 메타카팔본입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말. 이거 뭐라고 불러요, 말에서는? 메타카팔본. 이게 third 메타카팔본일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앞에서 퀴즈를 내줬습니다. 여기가 프록시멀 팔렌지스, 그 다음에 요게 미들 팔렌지스, 디스탈 팔렌지스죠. 여기가 페틀락 조인트, 여기가 페틀락 조인트다. 여기가 패스턴 조인트, 여기가 카핀 조인트가 되는 거죠. 개는 어떨까요? 개는 요게 메타카팔본이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개에서는 페틀락 무슨 패스턴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냥 메타카포 팔린지알 조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프록시멀 인터팔린지알 조인트. 이 부분이 발굽하고 달려 있는 이 부분이 디스탈. 아,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게 미들 디스탈 아티큘레이션이죠. 이게 잘못했네요. 이게 지금 A번이 프록시멀 팔렌지스네. 잘못 얘기했네요. 자, 여기가 이제 프록시멀 팔렌지스니까 이거 뭐죠? 메타카팔본 저 위에 있는 거고.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게 프록시멀 팔렌지스니까 다시 지우고요. 프록시멀 팔렌지스하고 미들 팔렌지스 사이의 관절이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2부에 해당하는 거. 이게 뭐냐면 여기서는 패스턴 조인트라고 불렀고, 이거는 프록시멀 인터팔린지알 조인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디스탈 인터팔린지알 조인트 요부에 해당하는 거라 여기 뭐라고 불러요? 카핀 조인트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비교가 되겠죠? 잘못 말씀을 드렸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 좀 그림을 여러 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대들도 많이 존재하고요. 이런 것도 자세히 세밀하게 좀 보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어떤 인대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는데, 어떤 인대들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기 좀 그림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시험 전에 낼지도 몰라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물로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리가멘트가 많이 있습니다. 리가멘트들도 많고, 뭐 대표적으로 4번 같은, 2번이 뭐죠? 2번이, 프록시마 세사모이드 본이네요. 이거 세사모이드 본. 이 리가멘트들, 굉장히 단단한 리가멘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물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네비큘라본. 네비큘라본, 1번이 네비큘라본이죠. 디스탈 팔렌지스, 이거, 세사모이드본. 여기 네비큘라본. 예.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그림 보시면서 공부를 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봤을 때 컬러풀하게 좀 그려놨죠. 실물이고요, 여기는. 그래서 보통 여기 이제 여기 지금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뭐냐면 다 이게 벌사들이에요. 시너비얼 벌사들, 텐던 벌사, 텐던 시스 또는 벌사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게 펑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데 찾아볼 때 이런 부위별로 그림을 나타낸 것들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 했나? 잠깐만요. 그래서 디지털 그 인터팔린지알 아티큘레이션에 이렇게 리가멘트들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리가멘트
세사모다미가멘트 뭐 이렇게 많이 존재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기 그림에 다 있으니까요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인드 림에 있는 그 조인트 봅시다. 그래서 먼저 뭐 간단히 첫 번째 나오는 게 펠빅 심피지스죠. 그래서 퓨빅 심피지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퓨비스끼리 관절하는 거를 우리가 퓨빅 심피지스라고 하고 이스키움끼리 관절하는 거 이스키아틱 심피지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퓨빅 심피지스는 뭐 성체가 되면 보통 오시파이드 되는데 이스키아틱 심피지스는 잘 오시파이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늦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펠빅 심피지스의 앞쪽 부분은 여기가 펠빅 심피지스죠. 펠빅 심피지스의 이 부분은 좀 일찍 오시파이드 되는 방면에 이 뒤쪽 부분은 오시파이드가 안 되든지 아니면은 그 뭐죠? 돼도 아주 늦게 된다. 그래서 그 분만할 때 여기가 살짝 벌어집니다. 이 펠빅 심피지스가 주로 앞쪽보다는 뒤쪽이 좀 벌어지게 되겠죠. 지금 오시파이드 늦게 되니까 뭐 앞에도 좀 뭐 오시파이드가 안 되면 좀 벌어지고 뭐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분만할 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힙 조인트. 힙 조인트는 아세타블룸과 피모의 헤드 사이의 관절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콕살 아티큘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조인트 캡슐은 아세타블라 립과 그 다음에 피모의 넥 사이에 돼 있다. 그래서 굉장히 캐비티가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리가멘트는 트랜스버스 아세타블라 리가멘트. 뭐 이거 1학기 때 다 배웠던 내용이죠. 기본에 의해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포비아 캐피티스로부터 아스테블라 포사까지 들어가 있는 리가멘트 오브 페모랄 헤드가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이스키움까지도 확장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완전히 강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또 한 가지 이콰인 같은 경우에는 이 리가멘트 오브 페모랄 헤드 이외에도 약살이 리가멘트 오브 피머라는 게 있었고 포비아 캡티스부터 시작해갖고 프레퓨빅 텐돈까지. 프레퓨빅 텐돈은 어디 있는 거예요? 프리퓨빅 텐돈은 퓨비스의 앞쪽 부분, 뭐 팩텐 있는 부분에 거기 있는 거죠. 뭐 어디냐면 그림 나와 있네요 여기. 프리퓨빅 텐돈 4번이 프리퓨빅 텐돈 이 부분이 되겠죠. 프레퓨빅 텐돈까지도 여기 피머의 헤드서부터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다니 이게 뭐예요? 3번 악세사리 리가멘트 오브 페모랄 이렇게 되는 거죠. 1번이 트랜스버스 아스테블라 리가멘트 그게 그래서 말은 좀 이 부위에 있는 리가멘트들이 좀 복잡하고 좀 강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스타이플 조인트는 제뉴얼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고 보통 우리가 니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뼈가 세 개가 있죠. 피머, 그 다음에 티비아, 그 다음에 피블라.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서 관절이 형성이 됩니다. 페모로 티비아 리가멘트, 페모로 파텔라가 있네요. 참 여기 파텔라도 있고요. 피모하고 피블라는 직접 관절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일단 파텔라가 있어가지고 파텔라 리가멘트가 이제 파텔라 아티큘레이션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티비아하고 피블라 사이에 프록시말 티비오 피블라 아티큘레이션도 형성이 되고 이 캡슐은 이제 한 3개 정도 캡슐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아티큘라 캡슐이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2번하고 3번은 프록시멀하고 디스탈 파트로 나눠진다. 왜 그러냐면 여기 뭐가 있냐면 저것 때문에 메니스커스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캡슐은 커뮤니케이트 2차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말에서는 1번하고 2번만
페모로 티비아 파텔랄 쌩하고 그다음 미디알 페모로 티비아 쌩만 연결돼 있다. 여기 이제 뭐 메니스커스 있고 리가멘트는 이런 종류의 많은 리가멘트가 있는데 특히 그이 무릎 관절 니 조인트에서 중요한 리가멘트가 바로 이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입니다. 크루시에이트에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십자인대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앞쪽 십자인대하고 뒤쪽 십자인대가 있는데 각각 붙어 있는 부위는 이렇습니다. 연결시켜 주고 있는 부위는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콜라도 여기 안쪽에 있는 거죠. 메니스커스가 이제 여기 보이는 거고요. 이게 메니스커스예요. 이렇게 메니스커스 돼 있고 그다음에 8번, 12번이 크레니아, 10번하고 13번이 크레니아라고 카우달 크레스트 리가멘트네요. 이게 12번하고 13번 관절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리가멘트들이. 콜레테랄 리가멘트 여기 지금 보면은 4번이 파텔라 메디알 밑쪽 트로클레가요. 그럼 여기 지금 파텔라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니스코 페모랄 리가멘트 텐던 오브 뭐 기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리가멘트들이 여기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림 보시면서 앞에 제시해드렸던 그런 내용들하고 한번 매치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그러면 이제 카트리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기억해 주세요. 카트리지가 파라파텔라 파이브로 카트리지라는 게 여기 나타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의 어떤 그 인저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든지, 그래서 막 다리가 이렇게 미끄러져 나오는, 삐져 나오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크레니알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가 망가졌을 때는 티비아가 앞쪽으로 밀려 나오고요. 그다음에 카우달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가 손상을 받았을 때는 티비아가 뒤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기 있는 여러 가지 그 리가멘트들, 여러분들 그 기억을 하시고 꼼꼼히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티비아하고 피블라 사이에 관절도 형성이 돼 있죠. 형성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프록시멀 쪽에도 있을 거고 디스탈 쪽에도 조인트가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오스테올로지에서 했던 것처럼 동물에 따라서는 그 피블라가 티비아에 그냥 퓨전된 경우도 있었죠. 어느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말이었습니다. 그렇죠? 말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멀 쪽에만 티비아가 피블라가 좀 남아 있고 디스탈 쪽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조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퓨전이 완전히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디스탈 파트. 그래서 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타살 카틀레이션은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학 조인트라고 합니다. 타살 번에 있는 조인트. 그래서 타살본도 뭐 뼈가 많이 있죠. 그래서 타소쿠루랄, 탈로쿠루살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리가멘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아티큘레이션이 존재를 하다 보니까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로 캡슐이 존재를 하고 리가멘트들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콜레테랄 리가멘트, 타살 리가멘트, 타소 메타테랄 리가멘트 등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그 여기에 요것들이 지금 그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다 요것들이. 그래서 그런 그 벌사들 조인트에 있는 뭐 파우치들 벌사들 조인트 캡슐 벌사 이런 것들이 여기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그 메타카파 타살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리가멘트들 24-9번 그림 보시면서 이게 이제 티비아 칼카노스 티비아가 3번이 티비아죠. 그리고 5번이 탈루스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번이 칼카니오스입니다. 이것들 사이에 어떤 인대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